평면들 좀 해보자. 자, 요 단원부터가 선생님하고 만나서 진도 나갔던 단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 맞죠? 아마 여기서부터 나랑 있을걸? 원가부치 걸 못했나? 추억이 좋네요. 원가부치 걸 못했나? 혹시 나도 갑자기 헷갈린다. 아니, 원가부치 걸 못했어요. 아, 그렇다, 맞다. 여기 공식은 내가 맞네. 추억은 무슨? 어쨌든. 자, 여기도 똑같아요. 내어야 되는 공식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단순히 결과만 내놓지 말고 공식이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죠. 자, 이 책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잘 해놨네. 자, 일단 다각형 자체가 뜻이 뭐였냐면 다각 자, 세 개 이상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 중에 하나를 우리가 다각형이라고 하는데 그럼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지는 세 개 이상 자, 내각과 외각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삼각형을 갖다 얘기하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은 도형의 안쪽에 있는 게 내각이었고 바깥쪽에 있는 게 제 외각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 체크해야 되는 거 각도를 계산할 때는 보통 내각 하나와 외각 하나에 하고 180도라고 알고 있지만 외각이 총 생기는 가지수를 따져보면 자, 이런 것도 경우였죠. 자, 이쪽에 있는 선분을 연장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외각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쪽 선분의 연장선을 그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외곽이 하나가 이렇게 총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막꼭지가 맞는가요? 그렇죠. 막꼭지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각각의 내각에 있어서의 외곽은 원래는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각도 계산할 때는 하나 있는 것처럼만 계산을 보통 많이 했었지.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각형 중에서 스페셜한 케이스가 정다각형이었죠. 뭐였어? 모든 변의 길이도 같고 내각의 크기까지 싹 다 똑같은 평면 도형 다각형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각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각선의 개수 공식이 다 뜻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대각선이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꼭지점이 얘는 오각형이니까 다섯 개인데 특정 꼭지점에서 자기 자신과 이웃하는 바로 옆에 있는 꼭지점, 좌우에 있는 꼭지점까지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꼭지점하고 이었을 때에 자, 이 내가 지금 붙들려본 이런 두 선분을 다각형 입장에서는 대각선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랑 이어요? 자기 자신 제외, 이웃한 꼭지점 제외 한 꼭지점과 연결한 선분을 우리가 대각선이라고 부른다고 했어. 자, 그러면 공식화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였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전체 N각형일 때 이게 예시고 제외되는 꼭지점이 몇 개야? 자기 자신과 양옆에 있는 꼭지점 총 3개를 제외했지. 그럼 N각형이니까 당연히 전체 꼭지점의 개수는 N개잖아. N개. 그럼 여기에서 자기 자신과 양옆 꼭지점 3개는 잊지 못하니까 N-3개라고 하면 이거는 뭐였죠? 한 꼭지점에서 구할 수 있는 꼭지점 저 대각선의 개수였고요. 그러면 전체 대각선의 개수를 계산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에는 각각의 꼭지점마다 요만큼 긋는 거니까 전체 꼭지점에서는 n개의 꼭지점이 n-3개의 대각선을 긋는구나 라고 이렇게 곱할 수가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죠. 대각선을 긋는 행위를 하다 보면 이쪽 꼭지점에서 봤을 때에는 자기 자신 양옆에 있는 거 제외하면은 이렇게 긋고 이렇게 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쪽에서 긋은 대각선하고 중복되죠. 나중에 경원수 공부할 때도 중복되는 거는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중에 공부할 건데 경우의 수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그은 대각선의 발생하는 사건과 이쪽으로 긋는 대각선의 행위가 똑같은 대각선이니까 하나로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두 번 긋으니까 두 개요가 아니란 얘기예요. 중복되는 건 하나로만 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두 개를 그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밖에 없죠. 그럼 두 개를 하나로 바꾸는 계산 과정을 하기 위해서 나누기 2를 하게 되어있었어. 자, 이게 니네가 배웠던 냉각형 대각선의 개수 공식이었다. 자, 알겠지? 네. 그러니까 공식에 있는 이 마이너 3의 의미와 나누기 2를 한 의미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왜 기억해야 되냐면 니네 나중에 2학년 됐을 때 3학년 됐을 때 2씩 나와. 네. 2학년 3학년 과정에서도 물론 2학년 건 이미 우리가 거의 앞에 건 선행을 했지만 N-3개의 식을 쓰는 문제들이 있었다고요. 3학년 때도 나와요. 방정식 같은 데 나와요. 함수에 막 몇십각형 막 나와요. 나오는데 이거 몰라가지고 이거 학교 시험 문제도 그대로 나와.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이용해서 뭐뭐뭐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뭐 N값을 찾아라. 나오는데 친절한 선생님은 이 식을 써줘. 근데 안 써주는 문제라고 하시면 왜? 그래야 애들이 틀리니까. 친절한 선생님이요?
자, 그러니까 저거 이용해서 봐라고 해서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이 있나요? 있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자기 학교는 없어요. 자, 삼각형의 내각, 내각, 야, 이거는 하도 많이 해서 뭐 설명할 것 없죠? 정말 삼각형 각도 다른 성질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게 내각, 외각 성질이었는데, 자, 애들이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보자. 없는데, 이거. 보자. 일단, 내각을 전체 ABC라고 했을 때, 자, C 입장에서 외각을 D라고 했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0도인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C 플러스 D는 내각과 외각의 총합이니까, 아, 총합이래. 내각과 외각의 합이니까 180도인 거 맞죠? 그러면 결국에는 180도를 이루고 있는 ABC 더한 것과 CD를 더한 게 서로 같잖아. 그럼 노란색 밑줄 친 것끼리 같습니다라고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양변에 뭐가 있냐면 C가 있어서 약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식이 뭐가 만들어져? A 더하기 B는 D와 같다. 자, C으로만 암기하지 말고 형태로 공부하는 게 좋겠지? 자, D는 C 입장에서 외각이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우기로 했어? 한 외각의 크기는 나머지 두 내각의 크기에 뭐와 같다? 합과 같다. 정말 많이 썼죠? 자, 고등학교 때 갔을 때까지 많이 쓰는 성질이라는 거 꼭 확인을 하시고. 자, 증명하는 과정은 책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 있네. 자, 이것도 의미를 한번 확인해보자. 네. 자, A, B라고 써있고요. 요점에서 얘랑 평행한 선분을 책에 이렇게 그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 보세요. 여기는 A와 여기 무슨 각관계야? 엇각관계지. 네. A.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와 여기 정체부 동의각이지. 동의. 그러니까 두 개 더한 게 그냥 나머지 내각의 외각의 크기와 같다고 확인도 할 수 있다. 증명 과정은 많아 사실은. 자, 어렵지 않네요. 자,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내각의 크기와 공식도 있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만 해오지 말고 과정을 이해하고 암기하자. 자, 마찬가지로 공식에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뭔지까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요. 자, 네.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만 그렸습니다요. 왜 육각형이 자, 저렇게 못생겼어요? 거달마서 그렸습니다요. 거북이 등껍질 같이 생겼네요. 자, 사각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n-3개라고 했었죠. 자, 그 원리대로 대각선을 긋는데 다 긋는 게 아니라 한 꼭지점에서만 커. 그럼 얘는 대각선 그을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지. 얘는 한 꼭지점에서 이렇게 등을 그을 수 있고 얘는 한 꼭지점에서 이렇게 세 개 그을 수 있지. 맞니? 자, 그렇게 대각선을 긋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 내각의 하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삼각형으로 쪼갠 건데 자, 이런 거예요. 삼각형이 얘 두 개가 생겼는데 노란색 세 개 더한 거 180도 맞죠? 그 다음에 파란색 세 개 더한 것도 내각의 합이니까 180도 맞죠? 네. 그러면 사각형의 당연히 내각의합 공식 내각의합은 알고 있지만 만들어지는 게 얘는 180도짜리가 전체 몇 개 있어? 두 개가 두 세트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확인하는 거야. 얘도 흰색 세 개 더한 거 180도, 파란색 세 개 더한 거 180도, 노란색 세 개 더한 것도 마찬가지로 180도. 자, 따라서 180도가 몇 세트? 세 세트가 있지. 그래서 180 곱하기 3이야. 자신 있겠냐? 네. 자, 얘는 네 세트가 있죠. 그래가지고 180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자, 이걸 이용해서 규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얘는 사각형이고 얘는 오각형이고 얘는 육각형이죠? 그럼 얘 세 개 숫자 써봤더니 공통점이 뭐죠? 180 곱하기라는 것까지 똑같이 숫자가 뒤에 곱한 세트의 개수가 다르지. 근데 규칙을 보니까 사각형일 때 두 개, 오각형일 때 세 개, 육각형일 때 네 개. 이씩 적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규칙 찾는 거야. 그래서 N각형이면 두 개 적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진 게 정사각형, 아니, 사각형의 대각이었지. 여기 쭉 다 했던 거야. 했으면 되긴 했지만. 자, 그래서 결과만 절대로 외우지 말자. 그 다음에 외각의 총 외각의 크기 합 공식까지 나오는데 자 이거 그냥 선생님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냥 이게 어쨌든 다각형의 내각의 합 공식이라면 근데 정다각형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내각의 크기가 똑같지. 그러면 정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게 할 수 있어. 전체 내각의 합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뭘로 나누면 될까? n개가 있겠죠 내각이. 그럼 n으로 나누면 정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공식. 자,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외각의 크기 공식인데 자, 이것도
똑같네. 결론이 이거였죠? 정다각형은 모양에 관계없이 무조건 외곽의 크기의 합은 360도였어. 근데 왜? 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결과만 내면 안 돼요. 자, 확인해 볼게요. 야, 정다각형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각형은 무조건 내각과 외각이 이렇게 세트로 있단 말이야. 이렇게 세트로 한 내각에 따라서 외각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게 외각이 두 개도 나타난다고 했지만 각도 계산할 때는 외각은 하나만 계산한다 했다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꼬치점마다 내각하고 외각이 한 세트씩 무조건 있어. 근데 꼭지점마다 180도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 나는 내 외곽의 총합을 내각과 외곽의 총합에서 필요 없는 거는 외곽만 알고 싶으니까 내각은 필요 없죠. 내각을 빼겠다. 그럼 남아있는 게 외곽이니까 그거 공식 아니겠어요? 자, 해볼게. 내각과 외각의 총합은 어떻게 되겠어? 아까 말한 대로 한 꼭지점마다 180도가 있다고 했어요. 더한 거, 더한 거, 180도. 그러면 180도가 N각형이면 N개가 있겠죠. 꼭지점마다 있는 거니까. 그럼 180 곱하기 N이 내 외각의 총합? 공식이야, 굳이 따지면. 근데 내각을 빼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내각의 공식이 이거였잖아. 저거를 빼겠다고. 자, 그럼 전개해봐라. 180N 빼기 180N 플러스 360도죠. 180 곱하기 N 약분되죠? 따라서 360도. 근데 N문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무슨 뜻이냐면 보통 니네가 배운 공식들은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N값을 뭐를 대입하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죠? 내각의 합 숫자가 달라지죠? 그러면 얘랑 얘는 니네가 보통 부를 때 다항식 공부했을 때 특정 문자에 관한 몇 차씩 이렇게 공부한 게 기준이 되는 문자가 X면 X문자에 관한 1차씩 막 이렇게 불렀잖아. 그럼 이게 참된 의미가 뭐냐면 X가 정말 중요한 거야. X에다가 뭐를 대입했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야. X에다가 2차식이건 뭐 3차식이건 딱 똑같단 말이야. 그럼 얘랑 얘는 굳이 떠지면 N문자를 쓰고 있는 다항식이야. 그래서 N문자에다가 뭐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N문자가 없다라는 건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N이 주는 필요 없어. 대입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대입을 못하지. N문자가 없는데 어떻게 주고. 그러니까 얘는 N에 관계없이. 자, 써줄까? N에 관계없이 대입할 수가 없거든. 무조건 360도입니다 라고 만들 수가 있다. 자, 알겠죠?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관계해야지. 내 외곽에 하고 무조건 360도 그런 게 어딨어. 네. 자, 알겠나? 그럼 이 360도를 이용해서 얘네가 또 만들 수 있는 거 정 다각형의 외곽의 한 외곽의 크기는 아까 N으로 나눴던 것처럼 전체 외곽의 총합을 N으로 나눠주면 그게 한 외곽의 크기 공식입니다. 네. 자, 알겠죠? 이렇게 세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요. 자, 대략적인 설명은 다 했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거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했어야 됐는데 그때 못 되더라. 라쌤 저번에 금요일에 시험을 보진 않았잖아. 아, 제 시험 봤었지 그때? 쌤 했어요 금요일. 그때 코로나 때문에 더워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내가 그냥 제 시험 우리 금요일에 봤지 않니? 몰라요. 어, 그때 금요일에 제 시험 봤어요? 그때 남겨서 봤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본 수업 때 보지 않냐고 얘기했지. 갑자기 기억났어. 더워? 네. 그날 저 데스크 가서 여기 식강의실 1도만 내려주세요. 식빵이요? 공장식이야. 공장식. 예. 여기가 갔다가 1도만 내려달라 그래. 여기가 25 아니면 26으로 맞췄는데 26 하면 지금 26이거든. 네. 시원한데 막 되게 차갑진 않아. 근데 25로 내리면 에어컨 바람이 나. 온도 차가 많이 나더라고. 그럼 25.5면은 지금 소수점은 없어. 미래 집 에어컨 소수점 되냐? 네? 오, 최첨도 아니에요. 된다고? 최첨 25.5 되던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미세하게 컨트롤이 된다고? 막 4.4 이렇게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겠지. 0.5 단위로.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온도 조절이 그렇게 된단 말이야? 네. 좋은 거 쓰는 거. 선생님 집에 있는 에어컨은 아무리 냉방 돌려도 24도 밑으로 안 내려가는데. 그래요? 어. 우리 집 에어컨 안 시원해. 오래돼서 그래. 선생님 집 에어컨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해주세요. 선생님 지금 에어컨이 되게 니네 몇 살이지? 저희요 15살이요. 니네보다 나이가 많아. 에어컨 몇 살인데? 18살이에요. 9살인데 되게 오래됐어요. 젊네요. 되게 오래된 건물 가면 있는 그 에어컨 보면 에어컨 누렇게 떠 있는 거 봤어 혹시? 네. 되게 오래된 에어컨 있잖아. 현재는 에어컨이 그렇거든. 아 니네보다 어린구나. 2008년에 샀으니까 13년 됐네. 귀엽네. 니네보다 어리네. 귀엽네. 근데 옛날 에어컨은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와. 요즘 나오는 게 고효율 에어컨에서 기본 장착돼서 나와서 지금 많이 나와. 요즘은 많이 틀어도 그렇게 전기가 많이 안 나와. 선생님 거는 초창기 에어컨이라 되게 많이 나와. 선생님 지금 에어컨을 하루에 3-4시간밖에 안 틀어. 한참 더워. 무조건 해 지면은 잠깐 틀어. 그리고 그때 열대야 때문에 엄청 덥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선풍기로. 아. 그러고 살아왔어 선생님. 뭐 이상하진 않은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게 문제가 3시간 4시간밖에 안 틀는데 전기세가 전기 에어컨을 틀었던 달과 안 틀었던 달이 전기세가 거의 18만원 19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니네는 또 알겠지만 누진세라는 거 알아요? 들어봤어요. 쉽게 말해서 전기 많이 쓰면은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에어컨밖에 차이가 없는데도 그게 워낙에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누진세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온 거래. 그래서 예전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전화도 왔었어. 왜요? 가정집인데 무슨 전기를 이렇게 많이 쓰냐. 그러니까 에어컨 요금까지 합치면 한 달 전기요금 선생님 지금 거의 25만원 나오거든. 네. 엄청 많이 쓰는 거야. 보통 니네 집 가정집 아파트 사는 사람들 10만원 넘는 일 거의 없을 거야. 근데 선생님 그게 더블이 돼버리니까 전기세가 엄청 난 거지.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경찰도 안 와봤어. 왜 하는지 알아? 무슨 과학 실험? 어. 범죄 집단 있는 것처럼 약간 좀 의심을 한 거야. 선생님, 범죄 집단이 있어요? 여기서 그 실제로 있는 게, 얘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집에서 마약 키우는 사람도 있어, 마약. 마약을 키워요? 대마초 같은 거. 그걸 키워서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전기를 써서 키워요? 전기를 써요. 왜냐면 그런 거는 인공조명 갖다가 열을 계속 가해줘야지 잘하는데. 선생님, 뭐 어떻게 잘하세요? 그건 영화에 다 나와. 드라마에 나와. 그걸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걸 하면은 전기를 아무래도 이런 점이 아니라 열이 나오는 되게 특수 조명 같은 게 있어요. 파란. 그러니까 그 앞에 있으면은 뜨거워. 조명 때문에. 피부가 완전 까맣게 그을 정도. 근데 그거를 장시간 틀어놓으면 전기를 엄청 많이 먹어. 그래서 가정집에서 그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한 절에서 신고도 안 돼. 수상하니까 한번 가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화가 와.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시냐. 우리도 얘기해줘 솔직하게. 에어컨이 그냥 내일 모레 죽기 직전에 에어컨 쓰고 있어서 전기세를 많이 먹는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딴 걸로 바꾸라고 권고를 한 거야. 전기세를 다 물어 많이 넣어. 근데 안 바꿨어? 안 바꿨어. 사실 덥진 않았거든 틀면. 그래서 그냥 쓰자 하고 그냥 지금도 쓰고 있어. 근데 그 18만원 모으면은 그래봤자 여름이 1년 내내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한 두 달, 길어야 세 달이잖아. 그러니까 에어컨 하나 새거 사려면 요즘 기본 300만원 줘야 돼요. 그래. 좋은 거 생각해. 기본 300만원. 18만원 몇 년 동안. 그걸 따져본 거죠. 기회비용이라 그래. 저기 경제용으로. 따져봤는데 이미 넘어갔어. 아이고. 이제 에어컨을 사야 돼, 원래는 그래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 이제.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세가 한 마리 나오니까 경찰이 전화하고 왔어. 집 한번 보고 왔어. 마약 키우나 안 키우나. 너는 이제 베란다가 두 개가 있거든. 베란다를 집중적으로 보더라고. 왜냐면 사람들이 손님이 왔을 때 눈에 띄면 안 되는 곳에다가 보통 범죄에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키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베란다가 창가 쪽이니까 햇빛도 들어오고 하니까 좋잖아 키우기에는. 그래서 베란다 쪽 다 들춰보고 했더니 간 거지. 그 다음부터는 한전에서도 전화 안 오고 경찰관도 안 오고. 꽤 오래됐어. 몇 년? 한 10년 됐지. 선생님 집에 경찰이 온게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그렇구나. 한전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물어봤어요. 전기가 많이 나온 그 설명을 해줬어요. 경찰 몇 명이 왔어요? 한 명이 왔어. 그래가지고 두 명이 와가지고 사전 설명을 해줬어. 그 마약 키우는 사람들이 보통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내가 영화에서 봤던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야 이게. 에어컨 썼다고 마약 키우는 사람은 오해를 받네. 그리고 웃지 못할 일이 좀 있었지. 범죄예요. 영화다. 선생님 영화 찍었네요. 선생님 좀 화장실 좀. 갔다 화장실은 왜 이렇게 많은가? 에어컨 하니까 갑자기 기억이 났어. 한번 다른 에어컨 얘기해주세요.
다른 이야기 선생님 했어요. 인상 깊었던 기억이. 시끄럽지 마. 어그로 끌지 마. 아 얘기해 주세요. 5번 문제 하자. 아 궁금한데. 5번 선생님 너무 쉬운데. 자 그리고 숙제는 집에서 하고 학원에서 미리 풀지 마라 절대로. 저 미리 안 풀어요. 왜 절 쳐다보세요. 어떤 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75도일 때 그에 대한 외곽의 크기를 x 대.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x는 180도에서 빼면 되죠? 115 아니에요. 105. 그 다음에 어떤 다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가 127도일 때 자 내각의 크기를 y라고 한다. 얘도 빼면 되지? 어, 지우 샤프심 좀. 자 그럼 53도인가요? 지우가 있어야 됐었는데. 자 그래서 x 더하기 y를 하게 되면은 150. 나 저번에 샤프심 다 떨어뜨렸어. 깨졌어. 그래서 얼마 없어. 이쪽 샤프심 좀 갖고 다녀. 미안. 샤프만 갖고 다니냐? 바보냐 너? 야 샤프심을 이렇게 던져 부러지잖아. 안 부러져요. 저번엔 제가 잡았어요. 제 샤프는 갖고 다니는데 샤프심 안 갖고 다녀요. 얼마나 비싼데.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건데 자 9번 문제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서. 저는 그런 짓 절대 안 합니다. 자 어떤 다각형의 내부의 한 점이에요. 잘 들으세요. 내부의 한 점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대각선이 아니야. 그러면 원리만 이해하자. 내부의 한 점에서 보는 것일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 그러면 이것도 그림 몇 개 그려서 원리만 판단하면 돼. 내부의 점을 한 찍었어. 그래서 꼭지점하고 연결했어. 다섯 개. 다섯 개 만들어지지? 5번이 답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사각형일 때? 5번이 답이에요. 그냥. 네, 5번이 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의 한 점에서 9개를 만든, 이었더니 9개가 만들어졌는데 암산으로 오각형일 때 5개, 사각형일 때 4개야. 그럼 무슨 얘기야? N각형이어도 N개가 네.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9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9각형이구나. 아, 너무 쉽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5번이 아니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아까 맞아요. 5번이 아니고 9개니까 9개니까 7개지 6개지 바보야. 6개죠. N-3개가 정답은 3이죠. 자 그래서 3번이고요. 지우가 어딨지? 자 넘겨봐. 그 다음에 나 지우이 없어. 내가 하나 줄까? 오. 자 그 다음에 대각선의 개수 공식 써가지고 푸는 거야. 잘하십시오. 10 지금 쪼개려고 작정해. 오지 14번 해보자. 아유 14번. 자 대각선의 총 개수가 104개입니다 자 대각선의 개수 공식은 2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3이죠. 3입니다 104개니까 4개니까 자 한 꼭지점에서 볼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n을 찾아.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건 그림이에요. 네, 배워요. 일단 n 값을 찾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2를 넘겨. 208. 요. 이렇게 넘겨. 그 다음에 원래는 원칙대로 풀게 되면 이걸 전개하게 되면은 자 이건 쓰지 마. n 제곱 마이너스 3n.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돼서 이거는 2차관계 3학년 때 공부하는 2차관계가 아니라 아직은 이걸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시절에서는 숫자 찍어 맞춰요. 오케이. 어, 자, 찍는 거 잘해요. 뭐 어떻게 할까? 숫자가 너무 클 때는 손수 분해를 좀 해봐도 되고. 아, 특징은 뭐냐면 n이라는 숫자와 n-3이라는 숫자는 숫자가 3만큼 차이 나죠. n보다 3이 작은 숫자잖아. 그럼 어떤 3만큼 작은 숫자끼리 곱했을 때 뭐를 집어넣어야지 208을 12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제집 예상으로는 12. 12는 아니고 아니지. 16 집어넣어 봐. 얘가 16이 아닐까요? 16 곱하기 13 해보세요. 그러면 6, 3, 10, 48에 16이 맞췄다! 208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서 맞춰요. 아유 찍으면 안 돼요. 자 근데 답은 n값 찾는 게 아니라 한 꼭지점에서 볼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니까 마찬가지로 n-3은 5번 집어넣어야죠. 자 따라서 5번이다. 뭐 쉽네. 안 쉬워요. 참이나 시끄럽다. 나 아닌데. 미안. 자 다음 페이지도 하나 할 건데 18번하고 19번이 아까 우리 숫자하고 했을 때 결국에 이거 경우의 수 단원에서 좀 많이 해볼 만한 계산 방식이야 라고 얘기했었죠? 18번하고 네. 아니 방금 얘기한 거 네? 아니에요. 네, 떤들리니까 이상했어? 네.
갑자기 내가 전기 당했어. 자, 18번하고 19번이 중학교 2학년 경우에서 문제랑 비슷해요. 비슷한 게 아니라 아예 똑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안 돼요.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풀겠다라는 게 아니라 3학년 수준으로 풀게. 이게 여기에 왜 나왔을까를 생각만 해보자 말이야. 자, 18번을 할게. 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19번은 니네가 고민 한번 해봐, 숙제로. 아니다, 19번을 할 테니까 18번을 하자. 19번 네? 리그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리그 알아요. 18번을 지면 고민해봐. 리그가 자,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9개 아마추어 리그팀이, 아, 야구팀이 야구 리그전에 참여했다. 9개 팀 모두가 한 번씩 다른 팀과 서로 경기를 한다면 경기는 총 몇 번 치러지는가를 일일이 써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봐라. 9개 팀이라고 했죠? 9개 야구팀을 점으로 계산해보고 그러면 제발 원리를 얘기해줄게. 자, 물론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풀기엔 약간 애매할 수 있어. 팀이 4개만 있다면 줄여서 생각해. 원리를 이해해보자. 리그는 일단 뭐냐면 각 팀이 한 번씩만 경기하는 거야. 누구랑? 상대편 팀이랑 한 번씩만. 그러면 A는 B랑 한번 붙고 C랑도 붙고 D랑 붙는 거야. B는 A랑 붙고 C랑 붙고 D랑 붙는 거야. C도 A, B, D랑 붙는 거야. 1, 2, 3, 4, D도 A랑 B랑 C랑 붙는 거야. 어? 그럼 총 12번 경기한 건데요, 선생님?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건 대박.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대각선을 이렇게 되는 건 하나로 붙는 건 중복되니까 하나로 친다고 그랬지. 하나로 중복되기 때문에. 보시면 얘랑 얘랑 A와 B가 붙었다라는 게 똑같죠? 그러니까 관중 시청자 입장에서는 A팀과 B팀이 붙었다는 사실이 똑같기 때문에 얘랑 얘랑 중복해서 이렇게 제외하는 거예요. 같은 식으로 보면은 AC랑 CA랑 겹쳐서 또 지워야 돼. AC, BC랑 CB도 순서 바뀌어서 똑같으니까 지워야 돼. 자, AD랑 DA도 있고요. 또 지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B랑 DB 있고요. 또 지워야 돼요. 자, CD랑 DC 있고 또 지워야 돼요. 아, 중복되는 걸 이렇게 다 지워야 돼요. 남아있는 게 6개네요. 6개죠? 자, 따라서 4개 팀이 리그전을 하면 6경기가 펼쳐집니다. 우와. 근데 잘봐, 잘봐. 이거를 어떻게 매번 써가지고 하는 게 불편하죠. 거기는 심지어 팀이 9개예요. 9개잖아. 7경기인가? 9개잖아. 자, 총 몇 번 쓴다? 말로 해줄게. 8, 이런 방식으로 9개 팀을 이렇게 일일이 다 써가지고 11경기 계산하면 아니지, 몇 번 써야 될지 알겠니? 11경기지. 71번, 72번 쓰면 돼. 초민이가 해줬네요. 중복되는 거 하나씩 찾아서 다 주면 돼. 금방 써요. 근데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원리를 한번 찾아보자. 내가 지금 쓴 게 총 12개 썼다가 지우고 남은 게 6개지. 자, 그러면 원리 첫 번째. 전체 12개 썼지. 네. 남아있는 게 6개 남았지. 그럼 반으로 줄어들어. 네. 반으로 줄어들어. 그래서 나누기를. 반으로. 그럼 12개를 쓴 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뭐라고 생각할까요? 12개를 씩을 만들어 보자. 팀이 4개죠? 잘 들어. 팀이 4개죠? 근데. 3배. A 같은 경우는 다른 팀 B, C, D랑 총 3게임을 했지. B도 3게임, C도 3게임, D도 3게임 했지. 그러니까 한 팀당 3게임 했지. 18게임. 네 팀이 있으니까 3게임을 했다고 해서 팀의 개수에다가 게임의 개수를 곱한 거야. 아. 근데 중복돼서 나누기 2를 했더니 6이 나온 거야. 이해됐어요? 이런 거 만드는 게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렵네요. 경우에는 사실 어려워. 선생님처럼 어려워. 내가 제일 어려워했다 했잖아. 자, 그럼 9개 팀인 거 바로 쓰자. 72개 쓸 거야? 안 써요. 자, 방금 말한 거 원리로 해보자. 제가 나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누기 이해해야겠죠? 잘 들으세요. 2, 9, 나누기 이해해야겠죠? 4는 뭐였어? 팀의 개수. 4는 뭐였어? 게임하는? 한 팀당 게임하는 횟수인데 제가 아까 A가 왜 세 팀이라고 했어? 자기 자신하고 경기하는 거 빼고 나머지 세 팀하고 경기 붙은 거죠. 그럼 전체 4개 중에? 4팀 중에? 자기 자신을 뺀 세 팀하고 경기한 거지. 맞니? 전체 네 팀 중에 자기 자신하고 경기할 수는 없잖아.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세 팀하고 게임한 거지. 우리는 한 팀이 자기 자신을 제외한 여덟 개의 팀하고 게임하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8이라고 하는 거야. 공식화하면 오, 어려워. N개의 팀이면 N-1개의 팀과 경기한다. 이렇게 식을 아 쉽네. 자, 지금도 규칙 찾은 거지. 그럼 위에도 아까 대각선의 개수도 규칙 찾았고 내각의 총합도 다 써가지고 규칙 찾았지.
똑같은 거야. 병의 수가 다 이래. 찾기만 하면 그 다음엔 다 풀린다. 근데 찾는 게 힘들지. 자, 두 가지 경험을 써가지고 내가 다 써 만들어놨자. 이거 아니 얘들아,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다.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필요할 때만 씁니다. 자, 그러면 답은 36번. 그렇죠. 3인이 11번이래요. 36번 이랬는데. 아까 자, 전에 18번은 집에서 고민하는 거. 아니 12 곱하기 3하면 36인데 너는 자, 그럼 저거면 넘겨봐. 아이고 어디에요? 자, 그 다음에 22번 해보자. 그럼 그림 그릴 동안 잠깐 해보세요. 22번 잠깐 이거 그거 아닌가? 22번 기억이 좀 나야 돼. 오늘 이거 나요 조금. 이건 선생님 이거는 너무 쉬운데. 나? 육각형이야. 하나 둘 오각형이야. 오각형 아니네. 이거 여기 손 그으면요. 손 그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난 내가 풀어줄게. 어? 손 그는 거 아니라며. 거의 다 했어요. 4번이요. 맞아요. 4번이요. 조용하다. 몇, 육각형은 몇, 몇 도지? 아, 육각형이네. 육각형은 뭐, 몇 도예요? 잠깐 공식에 대입해봐. 720도? 응. 720. 자, 해볼까? 아니요. 그냥 보이는 대로 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 육각형이잖아. 그럼 아까 공식이 180 곱하기 n-2였죠? 여기에서 180도에서 네. 그러면 여기가 육각형 입장에서 왜 내각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써있는 각도 있지. 110부터 120 65, 75, 85를 다 빼. 아이고. 그냥 보이는 대로 하는 방식은 이거야. 예. 다 빼. 그래서 빼면은 200. 장민아, 조용히 해. 자, 뭐가 나오냐면, 모두 잘하시네. 그니까. 사실, 다 써줘도 됐을 것 같아. 이렇게 나오나 보다. 네. 여기 265대요. 360, 165, 195. 자, 그래서 X를 전체 한 바퀴니까 360도죠? 거기에서 265도를 빼면 돼. 선생님, 근데요 과정이 1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코드 얘기할 거예요. 네. 끝. 거의 비슷한데 좀 간 좀 더 간단해지는 거. 자, 이게 둘 연결해. 저는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오각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저도 그렇게 했는데. 난 진짜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럼 오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 곱하기 2-2. 이렇게 되죠? 540도죠, 그러면? 자,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65도가 요만큼만 65도, 요만큼만 75도잖아요. 네, 그래서 헷갈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남아있는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그냥 식을 써. A랑 B라고 쓰는 거야. 그럼 저기에서 거의 계산만 해도 비슷해요. 그럼 차이가 없어. 자, 여기에서 뭐를 하냐면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65부터 이거 다 빼. 여기. 자, 쓰자 그냥. 자, 여기다 쓸게. 65부터 그냥 다 빼는 거야. 식만 써라. 이걸 빼면 뭐가 남겠어요? A랑 B만 남겠어요. 그게 A 더하기 B랑 똑같아. B랑 똑같다. 네. 자, 그걸 계산하면은 85도가 나와. 85도가 나와요. 85도가 나와요. 그래서 자, 85. X를 찾고 싶어. X는 자, 이 뒤꿈치 삼각형의 내각이죠. 180 빼기 85 하면 95도. 그렇죠. 180 빼기 85를 하면 되지. 식을 보시면은 A 더하기 B를 빼는 거지.
자, 그래서 빼게 되면 똑같이 95도가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렵다. 자, 됐죠? 28번 해볼까요? 자, 그래가 아니라 어디? 아, 옆에? 자, 뭘까? 다 방식 비슷하네? 자, 30번 보자. 안 돼, 아쉽다. 풀어봐요. 어, 잠깐 해봐봐. 이건 별로 안 어려워. 자, 얘 철저하게 내각, 외곽의 성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어우, 시끄러워. 2번이에요. 먼저 풀었어? 아니, 안산으로 어떻게 벌써 왔니? 진짜 쉬워. 야, 이거 중학교 2학년 개념 쓰면 안 된다.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삼각형이요. 앞에 보고 있어. 아. 이게 뭐야? 이 장치 뭐야? 이거 뚫기 시험도 맞잖아. 내심. 그렇지. 아, 뭔 내심? 내심이라 안 나와있는데요? 안 나와있지, 당연히. 아유, 근데 어떻게 내심이에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할 수 있지. 124. 90 플러스. 선생님, 중학교 개념 쓰면 안 된다 하셔가지고. 저 아니, 지금 그렇다고. 선생님, 외곽 내각 쓰라 하셨잖아요. 나 풀었어,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아이라고 안 적혀있는데 내심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내각의 이동분선의 교점이잖아요,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내심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부끄럽다. 했어, 안 했어? 다. 했어, 안 했어? 부끄럽다.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물론, 이렇게 풀었냐, 너? 이렇게 발견해서 했으면. 저렇게? 부끄럽네. 그냥 기특하긴 한데 정확히 일하네. 저도 사실 그거 알고는 있었는데. 자, 선생님이 외곽내각 쓰라 하셔서. 자, 그럼 외곽내각만 갖고 해. 자, 근데 얘는 외곽내각도 필요 없는 게 그냥 계산이 되네. 자, 뭐냐면 점이랑 X 표시한 거 각도로 그냥 계산할 수 있지 않니? 네, 한꺼번에 못하는데. 왜냐면 이거랑 이거 더하는 게 표현상 AB라고 할게요. AB. 2A 더하기 2B를 계산할 수 있죠? 네, 118. 118. 180도에서 62도를 빼놓는. 118이. 계산한 거야. 따라서 A 더하기 B가 2로 나누면 58. 108 더하기 59는 121. 자, 내가 계산하고 싶은 이 각도는 180도에서 찾으면 되잖아. 근데 이건 외곽내각 쓰는 곳인데 이걸 쓰면 안 되냐? 그게 아니라고 잘 정정했잖아. 김정정. 따라서 X는 180도에서 59도를 빼면 되죠. 예! 자, 절대로 내심 공식 쓰지 마. 내심 공식 쓰지 말라고요? 쓰지 마. 아, 외곽내각 공식 넘기세요. 네? 저 아까 외심 내심이 아니라 외곽내각이라 말을 했었어요. 네, 잘했습니다. 자, 넘겨서 한 페이지? 네. 자, 31번 같은 경우는 우리 2학년 거 단원평가 봤을 때 쉽다. 있었어. 기억나니? 이게 어디 봤을 때? 2등급 생각해 문제 있었네? 2등급 생각해 본시험 문제 있었는데 이건 아마 대부분 맞았던 것 같은데. 자, 그걸 한번 집에서 해보시고 35번 해보세요. 35요? 아, 이거 그거 같다. 자, 이것도 2등급 생각할 때 우리가 이미 했던 유형이야. 왜 뒤집어져 있지? 그래서 하라고 하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냥 해. 그래서 책을 뒤집어서 그래. 헷갈리네. 2등변 생각할 때 있던 유형이에요. 뭐가 이게요? 네. 기억 안 나, 설마? 어. 나도 잘 안 나. 모르겠어요. 벌써? 너 문제 안 읽었지? 난 안 읽었어. 우와, 너가 더 심하네. 아. 내외각 성질 써서 풀면 돼, 그대로. 내각이요? 내외각 성질? 그게 뭐예요? 두 외곽의 합이 나머지 외곽의 크기와 같다. 아까 설명해 드렸죠. 아, 죄송합니다. 그게 뭘?
어렵다. 벌써 가? 아홉. 자, 풀자. 2x 마이너스 2점은 x. 야, 이거 식을 세워보자. 내가 성질에 따르면 얘랑 얘랑 더한 게 누구랑 같죠? 자, 식을 쓰기 위해서 여기 a라고 쓰고 여기 b라고 쓸게. 자, 그러면 a 더하기 37도가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이 하나 또 있지, 여기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이때는 이 b가 얼마죠, 이번에? 자, 그래서 이 b가 어떻게 되냐면 내각이 2a랑 x. 자, 그래서 2a 플러스 2a 플러스 x 는 2b라고 이렇게 나와. 그거는 알죠. 저도 알아요. 자,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2a 마이너스 얘를, 자, 물론 이건 연립방정식이라고 풀면 안 되고 문자가 너무 세 개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둘이 관계를 하나 만들어 보자. 이렇게 계산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는 b고 여기는 2b지. 얘네 둘을 맞춰줘.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양이 2를 곱해요. 그럼 2b가 되면서 그러면 x는 2a 플러스 74가 되죠. 그럼 두 개 비교해봐. 얘랑 얘랑 x는 똑같지. 74 얘랑 얘랑 똑같지. 알고 있었죠. 나만 있는 x가 자연스럽게 뭐가 돼야 돼? 역시 나야. 74가 돼야지. 자, 여기 계산이 가능하더라. 신기하네요. 39번 해봅시다. 자, 다 적으면 야, 5번 다음 페이지 유형은 이거 이등변 삼각형 때 중2 과정에서 이건 너무 쉽다. 많이 했던 거죠. 눈에 띄는 거 알겠어? 이거 왜 이렇게 쉬워요? 39번, 40번 다 이거 내가 내각 성질 쓰는데 조심하라고 했던 문제였지? 외곽 내각 할 때 뒤로 넘겨서 때 41번, 42번. 42번 같은 경우가 우리 시험 종합 저 단원평가 본 시험에서 냈던 문제. 아, 그거 4번 문제. 4번 문제, 그래. 진짜 짜증나. 똑같지? 저 안 할 거야, 니네가 해, 이거는. 지금 해보면 안 돼요? 그냥 미래 넘어갈 거야. 아니, 지금 저희가 풀어보면 안 돼요. 아, 숙제로 하시라고. 맞으면 하고, 맞지. 자, 그 다음 거. 미안해요, 화내요. 별 그림 나와 있는 거. 자, 요것도. 어, 너무 싫다. 예전에 1학년들 시험 봤을 때 이 그림에 대한 원리를 그냥 암기해서 걸었어요, 애들이. 저는 암기 따위 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어떤 게 있는지 얘기는 해줄게. 이제 잘 봐. 그 공식 써서 푸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야. 너무 쉽다. 아우, 좀 조용히 해. 자, 각도 다섯 개 있죠. 저걸 다 더하면 180도가 되네. 그거 확인해 볼게요. 왠지? 자, 철저하게. 어, 이거 기억나요. 내각 외곽 성질을 쓰는데요. 삼각형의 약이 굉장히 많죠. 아무거나 써도. 사실 진짜 어려워. 이거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는 거야. 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요 삼각형 입장에서 봐봐. A하고 C가 내각이죠. 그게 어디랑 같이 될까? 얘랑 같겠지. A 플러스 B. 자, C, C죠, C. C. 그 다음에 요 삼각형에서 보시면 D랑 D가 내각이죠. 두 개 더한 게 외곽의 크기 요거랑 똑같겠지. 몇이라고 쓸 거야? B 플러스 C라고 쓸 거야. 그랬더니 A부터 A, B, C, D, E까지가 하나의 삼각형에 다 집합했지. 기억났다, 났다. 가도에서 몇 도야? 180도구나. 기억났어요. 알고는 있으면 좋아. 근데 이거를 암기하지 말라고. 다 180도라고 써버리면은 큰일. 내가 이걸 설명해준 건 이걸 암기해서 대입해서 푸세요가 아니라 설명한 과정 있죠? 무슨 성질 썼어? 내가 외곽 성질 썼죠? 네, 외곽. 이 파란색과 노란색 삼각형을 자, 이 파란색, 노란색 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봐도 다 돼. 아무렇게 해나 해도 돼. 찾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외곽 성질을 철저하게 이용하자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지 이거 암기라고는 하지 않았다. 지금 그럼 몇 번 하죠? 자, 안 할 거예요? 그럼 43번을 이미 풀어준 거예요. 43번이 지금 이 그림이잖아. 맞아요. 자, 그럼 이거 그림에다가만 44번도 거의 풀어주셨어요. 그림에다가 이거 표시만 좀 해놔. ABCD 위치도 똑같죠? 자, 43번에다 이 표시 BD. 표시 조용히 해. 45번 해봐라, 다 그리면. 아, 네. 이거 못생겼다, 얘. 한쪽에 누가 잘라 먹었네. 이거
나쁜 놈. 그러게. 어떻게 떠 이거. 그러게. 아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데. 아? 이거 진짜 우와. 자 바로 풀게요. 왜 이걸 하라고 했잖아. 너무 쉽다 진짜. 맞았어요. 수민아 쉽다며. 그거 있는데. 144. 360 마이너스 144. 360 빼기 154 해봐. 왜 154야? 150. 넌 154 해? 어? 154라니. 144지. 이야. 방금 좀 3번. 자 얘도 내각성지 있을 거야. 저도 내각성지 안 썼는데요. 잠깐 암기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봐. 35도랑 46도 더하는 거 어디로 가죠? 저 여기 올 수 있지. 아 네. 너 저기 말려 했지. 아니야 여기다 가려고 했어? 아니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자 그다음에 요상각 거짓말. 아 어차피 저기 맞긴 맞아. 자 두 개 더한 게 요거랑 엇각이잖아. 엇각 아니 막꼭지가 엉청아. 그럼 여기다가 하필이면 인적으로 했을까? 자 똑같아. x 더하기 y 물어봤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두 개의 합을 계산하세요는 각각 계산해서 더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꺼번에 계산하는 문제도 있다 했지. 네. 한꺼번에 계산할 거야. 360 빼기 되게 재밌어요. 전체 360도에서 파란색, 노란색 두 개 쓴 거를 각각 끊어내죠. 자, 파란색 63도, 노란색은 70, 81도. 엄청 간단하다. 자, 그래서 빼서 계산하면 다음 넘어가. 216도. 선생님, 선생님이가 저거 멍청이, 멍청이라 했나? 아니. 맞잖아. 자, 3번이지. 자, 그래서 저 별 그림의 약간 응용인 건데, 뭐 풀이 과정이 똑같지. 네이버 선수 쓰는 거 같지. 자, 그 다음 과정. 와, 50번. 자, 50번 도전. 아휴, 도전! 골든벨. 몇 각형이야? 빨리 세줘봐. 어디 풀어요? 50번. 하나, 둘, 셋. 아유 육각형은 몇 도였죠? 계산해. 720도잖아. 맞다. 아유 이거 언제 다가오지? 계산 실수 안 하게 차분히 해봐. 4, 2 플러스 2는 2점 플러스 2x는 2x는 260이니까 260이야? 280 아니냐? 203... 어? 280 아니야? 난 260으로 했어. 어?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맞았어요. 바보야. 아유, 너 멍청이 맞다니까. 왜 그래 아까부터. 미안. 너무하다 진짜. 이건 선생님 너무 쉬운 문제라서 안 풀어주셔도 되는데. 자, 할만하지? 네. 전체 그림이 자 육각형인가요? 육각형 전체 720도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그래. A 더하기 B를 계산해서 180도에서 빼면은 X잖아. 자, 그래서 나는 2A 더하기 2B 먼저 계산. 네. A 더하기 2B는 200. 전체 정육각, 자, 육각형의 내각이 합 220도에서 저기 써 있는 120도부터 다 빼면 되죠? 네. 네. 260. 아우 좀 조용히 좀 해. 260 나와? 네. 그래서 2 플러스 2는 260. 자 따라서 A 더하기 B는 B는 130. 130. 그래서 X는 50. 자 그럼 X는 전체 180도에서 A랑 B를 빼면 되죠. 그래서 선생님 이제 곧 저희 집 가나요?
한참 멀었는데. 아, 언제 한 3시간 우리 수업 시작한 지 14시간. 56분? 56분 됐어. 돈밖에 안 그러면 5시, 6시 20분이에요? 5시 20분 기준. 6시 20분이네요, 거의. 자, 몇 분이에요? 몰라. 알려주세요. 6시 20분? 시끄러. 아니, 6시 20분 아니야. 거의 6시 20분. 자, 아니야. 다음 거. 다들 옷을 넘겨. 52번. 풀어요? 빨리 해봐. 아우, 진짜. 현민아, 여기 손바닥 손으로 여기 한번 눌러줄래? 네. 여기 화면 한번 눌러줘. 손바닥으로 눌러야 돼. 손바닥 손가락으로. 네. 여기 한번. 살짝. 어디요? 동그라미 신데. 3번이요. 들렸어요. 네. 했습니다. 자, 3번 맞아요. 찍었지 너? 안 찍었어. 아니 왜 맨날 내가 하면 찍은 거야. 나 너랑 말 안 해. 미안. 야, 어떻게 계산할래? 몰라요. 내각하고 외곽의 내각의 총합과 외곽의 총합을 합친 각의 크기가 2160도래. 자, 이렇게 해봐. 아까 내가 설명할 때 한 꼭지점에서 내각 하나 외곽 하나 더하는 게 무조건 180도라고 했죠? 네. 이해됐니? 네. 그러면 내각과 외각을 다 더한 거는 굳이 공식화하면은 한 꼭지점당 180도가 있기 때문에 N각 형이면 꼭지점 N개잖아. 따라서 180도에다가 N을 곱하면 그게 내각 외각 총합이라고. 저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그냥 180으로 나누면 그냥 나올 것 같아요. 6이 나왔는데요. 자, 아유, 10이 맞거든요. 나 저렇게 했는데 6이 나왔는데. 멍청이. 저렇게 나오죠. 6이 왜 나오냐? 정신이 없어 요즘. 근데 뭐 했다고? 몰라요. 멍청이 없어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난 내각 외각 공식을 내각 공식 외각 공식 같은 걸 좀 써보겠다. 그럼 이렇게 해도 되죠. 이게 내각이 총합이잖아. 그러면 내각의 합만 계산할 수 있죠. 두 가지 다 써놔. 내각의 합을 일단 따로 계산해. 그러면 이건 내외각의 합이니까 2160도에서 뭐를 빼? 외곽의 합만 빼면 되잖아.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곽의 합은 무조건 몇 도라고 했어요? 360도. 자, 360도를 빼는 거야. 그럼 1800도죠? 네. 그 다음에 뭐 하냐? 내곽의 합 공식 쓸 거야. 자, 공식 뭐였어요? 180 곱하기 n-2였지? 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자, 그럼 양변 나누면 10은 n-2가 되니까 n값이 12 나오죠, 그러면? 똑같이 나오죠. 자, 됐지? 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그냥 계산을 할 수 있다. 선생님. 네. 말을 해. 아닙니다. 언제 쉬나요, 이거 있을 거라고. 어떻게 하셨죠? 진짜. 하루 이틀 보냐, 쉬고 있냐, 선생님. 네. 그렇긴 해. 하루 이틀밖에 없어. 자, 다져보면 60번 도전. 도전 안 할래요. 60번. 아, 도전 안 할래요. 바보. 이거. 자, 숙제는 66번까지 하자. 66번? 네? 총 66문제예요? 선생님,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빠르다. 그러게. 66번. 선생님 너무 많아요. 끝까지 하려다가 뺀 거야. 끝까지 40문제 하려다 뺀 거야. 몇 장인지 한번 써볼게요. 건드리기만 해야지. 잘못하면 그만 세. 3장? 빼지 마. 몇 프로 언제까지 잘 거야. 빨리 해봐 이거. 1장? 모르겠어요. 6장? 이걸 왜 몰라? 몰라, 이거 어렵긴 해. 난 내가 풀어줄게. 뭐야, 어렵다며 방금은. 어려울 수 있다고. 60번이지? 125. 자, 계속 밑에 연결을 잘 풀어놔요. 똑같이.
선생님 좀 400... 시간을 주세요. 485 2번 맞죠? 맞아요. 나도 2번 나왔는데 어쩌라고 멍청아. 선생님 아까는 선생님 핸드폰 시간이 보였는데 지금 부필가루에 덮여서 안 보여요. 보인다. 540-2번이야. 2번이라고. 540-55. 어렵다. 엄청 쉬운데 이거. 그러게. 아까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풀어. 네, 좀 그렇게. 그거 어디다 빼서 빼기긴 하지. 엇각이긴 한데 그게 같지 않진 않아. 아니 그거 아니라 갔다 오면 막 꼭지가 그치 내가 그러지 말라 했지 예전에. 아니 엇각이랑 막 꼭지각이랑 헷갈린 거예요. 자기 뒤로 머리를 하면 저 삼각대를 건드리잖아. 막 꼭지각이에요. 막 꼭지각. 막 꼭지각 개념 써야지. 아우 헷갈려요. 540 빼기 55는 485 2번. 해볼게요. 해를 봐요? 달은 안 봅니까? 일단 달도 볼게요. 너도 볼게요. 발도 볼게요. 왜 그러시죠? 자, 봐봐. 찐따 같은 애들이 이렇게 쓴다고 형의 손도 아닌데 선생님 얘랑이랑 엇각으로 바꿔요. 쉬운 거랑 쉬운 거. 선생님 얘랑이랑 엇각이랑 헷갈린 거라니까요. 이렇게 풀면 답만 맞고 찐따가 되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답이 맞아요? 답만 맞아. 답은 맞지 당연히. 답은 맞아요. 그래요? 그럼 안 돼. 네. 어떻게 되냐면 막꼭지각이라고 이렇게가 막꼭지각으로 갔기 때문에 편의상 여기를 X랑 Y라고 하면 X가 35도가 아니고 Y가 20도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냐면 X 더하기 Y는 55 180도에서 점을 뺀 거잖아. 근데 그게 20도랑 35도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0 플러스 35에서 55야. 설마 저렇게 안 하고 라고 해야지. 아니 막꼭지각이랑 엇각이랑 헷갈렸다니까. 그럼 거기에서 말한 A부터 2까지 더한 건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540, A부터가 전체 오각형이죠. 540, 540도가 아니라 빨간색 XY는 필요 없지. X랑 Y가 오각형 입장에서 내각의 일부분이잖아. 근데 필요 없지. A, B, C, D, E에 들어가지 않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빼라고. 그러니까 540 빼기 55 얼마야? 485. 자, 알겠죠? 절대로 평행선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다 하면 안 되냐고. 잘생겨서 평행선이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 진짜 둘이 헷갈린다니까. 이름이 뭐가 막꼭지가 엇각이랑 막꼭지가. 아, 그건 그럴 수 있어. 안 헷갈리는데.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봐 홈페이지. 자, 다 네각 쓰는 건데요. 일단은 선생님 보기에는 62번을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징어가 진짜 좋다. 오징어야 또. 왜 화내냐? 왜 이렇게 생겼어요? 너 닮아서. 엄청 특이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너 닮았어. 거의 얼굴 같다. A랑 D가 눈, 이가 입. 뭔 얼굴이야. 이 각이 코, 이가 입, A랑 D가 눈. 나만 그렇게 보이나? 어. 정답. 얘도 내각 성질이야. 정답. 내각 성질. 720도. 들렸어요. 이거 어딜 아니, 봐서 600도. 들렸어요. 360도. 360. 아니 이게 어떻게 600도야? 420도네요. 자, 고민해. 장난치지 말고. 선민은 장난감 그만 쳐. 전 대충. 대충 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죠? 아이고. 아유, 어렵다. 이거를 뭐 삼각형 이동시켜야 되나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외곽성질, 내외곽성질 쓰는 거야. 알아. 210. 삼각형을 요걸 하나 찾아. 210이야. 얼마? 600보다 낫지. 시더와드 인간 어디로 가요? 여기로 오겠죠? 네. 언니?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아, 너무 좁아. C 플러스 2랑 B가 내각이죠? 맞니? C 플러스 2랑 B랑 내각이죠? 그럼 두 개 더한 게 얼마? 여기로 오지. 그래서 B 플러스 C 플러스 2, BC. 잘 봐. A, B, C, D, E가 어디에 모였어? 요 사각형 안에 모였어. 아, 그렇네. A, B, C, D, E. 맞니? 그러면 누가 뭐래? A부터 E까지 더한 건? 360도 아니죠? 아니죠. 120도는 빼야지. 240도, 210도랑 제일 가까웠다. 그래서 240도가 돼. 공통적으로 자 얘를 제외하면 아까 푼 것도 내외곽성질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풀고 시작. 잘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풀고 시작. 66번. 66번이고 66번이 60번의 응용 문제야. 60번 아까 푼 거 있죠? 이 녀석의 응용 문제야. 잠깐 생각해봐. 이거 좀 더 못생겼네요. 너닮아서. 선생님 좀 이상해지셨어요. 너닮아서. 박쥐우 바이러스 걸려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 코로나보다 더 무섭대. 노잼 바이러스 걸려서 해방이 안 돼. 오케이. 오케이는 뭐야? 문제가 잘 풀려서요. 900도. 오, 오 내가 걸렸는데. 어, 찍었어요. 진짜로? 어, 그렇게. 아, 풀어봐. 여기서 왕복들 레게노, 레게노 걸렸어. 언제적 레게노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국악형. 얘 응용이라고 그랬지 얘들아. 네 왜? 잘 봐. 잘 봐. 이 그림과 저 그림과 뭐 일단 여기가 여기는 오각형이었나요? 얘 전체가 그은 게 육각형이 됐지? 그거는 뭐 큰 차이로 보기 힘들고 제일 큰 차이는 속에 있는 게 모양이 달라. 얘는 속에 있는 게 삼각형이었잖아. 맞죠? 얘는 사각형이었잖아. 김치만 그러면 저 그림에다가 이걸 얘를 저 그림이랑 맞춰볼게. 그러면 얘를 딱 그어버려서 얘만 있다고 생각하면 쟤는 저 그림이랑 똑같지? 어. 이렇게 해도 네. 되는 이유. 이유. 아이유. 아이유. 잘 들어. 요 위에 있는 삼각형을 제외하면 저거랑 똑같기 때문에 요각도랑 요각도의 합이 갓. 요각도와 요각도의 합과 같죠? 네. 네. 이해했어요? 맞곡지라니. 잘 들어. 네. 그러면 A, B, C, A부터 잘 봐라. A부터 F까지가 지금 정육각형의 내각이다. 거기에다가 여기 있는 거 그냥 편의상 X랑 Y라고 할게. 거기에다가 X 플러스 Y까지 다 한 게 정육각형의 내각이죠. 그러면 정육각형 내가 어떻게 180 곱하기 n-2 720도지. 자 이제 이 문제에서는 h, i까지 다 더한 거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안 더한 거 어디 있어요? i랑 h와 g의 일부분 요 파란,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삼각형 여기에 있는 각도는 안 더했죠. 밑에 있는 빨간색만 지금 아래로 내려온 거잖아. 90까지 이해됐어? 그냥 네. 여기에다가 뭐까지 첨가를 해야 돼? 여기 MSG. 있는 빨간색 전체 다 넣어야지. 네. 근데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죠? 왜? 다 더한 거 180도 됐어. 그렇죠. 별로 이렇게 한 거야. 여기에서 삼각형이 아, 너무 어렵다. 여기에서 삼각형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건데 그냥 원리가 똑같다고. 얘 손으로 가리면 저 문제랑 똑같아. 그래서 나만 H와 G의 일부분이 밑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해서 더해버리면 그게 전체 정육각형의 내각이 720도가 되는데 어떤 거 빼먹었어?
내가 아까 손바닥으로 가린 걸 안다 했잖아. 손바닥으로 가려진 각도들은 삼각형의 내각이니까 180도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180도 가는 거였지. 그래서 900도. 아, 이거 어떻게 찍었지? 자, 이 문제의 응용인 거 알겠지, 그러니까? 네, 선생님.